여러분, 저희 공항 도착했습니다. 지금 라운지 와가지고요. 오늘 되게 여유있게 왔거든요. 잘한 것 같아. 애랑 오니까, 맞아. 진짜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천천히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짐 붙이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밥 먹으려고. 너무 배고파. 맛있다. 하늘에 날아야 되니까 있어야 돼. 벨트 매달겠지? 발리로 떠나봅시다. 안녕. 발리. 빠빠이. 맛있겠다. 이거 뭐야? 치킨. 치킨? 맛있는 거 먹자. 이제 갈? 커피, 아이스 커피. 이수는 늦게 시켜서 오렌지 주스 갖다 주실 거야. 귀여워. 아빠 이제 치킨 먼저 먹고. 뭐 먹고 싶다고? 치킨. 찍어 먹어봐 이수. 오늘 아침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으네요. 어제 밤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서 조금 걱정됐는데, 근데 지금 우기라서 비가 많이 와요. 아침에만 날씨 좋은 거 있고. 여기 빠지면 엄마가 물고기 밥이 돼. 물고기 밥이 돼? 조심해야겠다 엄마. 오. 여기 수영장이다. 맞아. 조심해 있어요. 빠지지 않게. 그치? 아기가 놀기에는 깊고. 수영복 있어 집에. 방에. 방에 있어. 지금 이따가 갈아입고 와. 은근 넓고. 2.2? 2.6. 관광지 웬만한 곳은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그 좀 안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조용합니다. 너무 우붓스럽고 좋네요. 응? 우와! 엄마 이거 한번 봐. 우붓 길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더워요. 더워 더워. 호텔에서 그 셔틀 다 해준다는데 그냥 오늘 첫날이라 걸어 다니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혹시 아이스크림 가게? 헬로. 코코넛. 이건 코코넛이야. 아 이거? 이렇게 잡고 먹는 거 좋아? 그래? 이거 먹을까 이거? 손으로 잡는 거 지금 아직 준비 못했대. 그러면 이따가 오늘은 이제 봐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코코넛이 올려져 있네. 유수야, 우리 이따가 또 오자, 여기. 먹고,
걷고. 이수도 잘 걸어요. 데우스? 요즘에 발리 오면 여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도 들려볼게요. 이런 바지들. 여보,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 많이 입던데? 나랑은 안 어울리는 거. 저 아저씨도 자기 입은 거 보고 또 따라 입었다. 오, 멋있네. 이수야, 안 힘들지? 괜찮아? 아빠가 힘들겠다. 아빠 힘내세요, 그래. 근데 이수야, 저기는 우리 셋이 못 왔는데. 땡큐. 기다려 기다려. 인스타 인스스 인스스 스토리. 나 그나 갑자기 뭐 인스스야. 이수야 짠. 여기. 이거를 레몬에 뿌리는 거야. 이수야 이거 해볼래? 우 이렇게. 이수가 짜. 여러분, 밥 먹고 이수는 살짝 졸려해서 남편이 데리고 뭐 들어가서 수영 조금 시키고 재운다고 하고 저는 마사지 받으러 가보려고요. 예약은 안 했는데 여기가 예약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안 됐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다가 길거리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마사지를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여행 오면은 혼자 마사지는 혼자 받으러 갑니다. 좋아요. 마사지 값 안 들고. 약간 정처 없이 떠도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조트 위주의 계획을 짰죠. 뭐 계획이라 할 것도 아예 안 짜고 그냥 리조트만 잡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쉬다 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수도 너무 잘 따라오고. 어제도 조금 놀랐던 게 공항에서 이렇게 뭐 세관신고 이런 거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냥 옆에서 가만히 저희가 뭘 하든 잘 기다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이제 애랑 여행 가면 쉬는 게 최고, 리조트가 최고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오늘 해보니까 남편이랑 저나 시내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다고. 아, 내일부터 심심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둘 다 똑같아. 저희는 약간 애가 생겼다고 해서 뭔가, 물론 조금 걸음걸이 느리고 힘들면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되고 약간 이런 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는 게. 근데 이제 약간 좀 힘들어져가지고 집에 갈 땐 택시 탈까봐. 네. For right now, we are still full at the moment, miss. I think we have we're gonna have a slot at 1:15. 1:15. 막 놀려는 것 같아, 피곤해. 졸려.
nice of me. Mm-hmm. 색은 예쁜데 좀 애매한데? 잠옷 같아 너무. 묶었을 때 예뻐가지고 이건 하려고요. 근데 다 비쳐가지고 발리에서만 입을 수 있을 듯? 저 옷 갈아입고 옷 사서 바로 입었어요. 아 지금 아, 호텔 들어가기 전에 과자를 좀 사가고 싶어서. 아 이거 콘칩 같은 거 같아. 제가 과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콘칩이거든요. 콘칩이랑 초코과자 같이 생긴 거? 요거? 두 개만 사볼까? 미수는, 리마카시. 50? 네. 여러분 호텔에 왔는데 미수랑 남편이 수영장에서 자고 있어서 바로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아까 산 거 이거 원피스 같죠? 이렇게나 긴. 이게 원피스가 아니고 점프수트예요. 달랑 말랑해요 바지가. 들어와. 역시. 어휴 저래. 어휴 저래. 춥지? 물개네 물개. 가라 그래. 가. 야, 여기 어차피 너가 오면 안 돼. 출발. 어이구 잘해. 어, 알았어. 엄마 조금 있다가 이거 먹고. 슈퍼에서 바가지 쓴 거 있잖아요. 그거 존맛탱. 개존맛탱. 그 뷔페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진짜 졸라 맛있어. 달 당도가 엄청 높네. 여기는 똑같네요. 17년에 왔더라고. 17년? 그럼 몇 년 전이야? 5년, 6년. 대박.
먹고 오빠한테 약속 할 때 먹고 이거 잘 고르고 고기도 맛있지. 돈 줘. 엄마 사준다며 가방. 돈 어딨어? 돈 없다고? 뭐야? 돈 없어? 어떡해. 이거 주세요. Yes. Finish?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고 지금 남동생 여동생이 공항에서 저희 호텔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같은 호텔에서 자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또 서로 다른 호텔에서 자다가 마지막 호텔에서 합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물놀이 하다가 저녁 먹고 와서 완전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한 2시간 자고 이제 동생들 카톡 와가지고 깼는데 일어난 김에 잠깐 이것저것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까 쇼핑한 거 요 가방 샀고요. 귀엽죠? 이거는 그냥 서울에서도 여름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샀다고 막 그런 후기를 블로그에서 보고 저도 그냥 이걸로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바로 겟해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분이 요거 똑같은 거를. 그래서 속으로 저분도 같은 블로그를 봤나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46,000원 정도? 저렴하게 잘 샀죠.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 구매를 했고요. 이 원피스는 제가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했는데 제가 입은 거 제대로 안 보여드렸죠. 이거는 제가 다른 리조트 가가지고 저녁 먹을 때는 이럴 때 조금 차려입어야 될 때 입고 보여드릴게요. 아 인싸? 뭐 이런 건데 되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매장이. 근데 옷들이 괜찮았어. 한국 옷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 실버 팔찌? 근데 진짜 실버인지 모르겠어. 진짜 실버겠죠? 그냥 이거는 지나가다가 길거리 상인분한테 샀는데 뭔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냥 알러지는 없는데 괜히 간지러운 느낌? 여기 뭐 진짜 실버라고 뭐 표시가 있다고 알려주긴 했는데 뭐 이거야 뭐 한국 가격으로 8,000원? 근데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시장 같은 데에서는 제가 8,000원 부르니까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은 한 3,000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애기랑 같이 호텔 가실 때 뭐 필수는 아니더라도 가져가면 좋다라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챙겨온 게 있는데 짠! 이거는 그냥 아무 브랜드랑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 로켓 배송 바로 되는 걸로 전기포트 더럽다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애기 데리고 다니는 입장이라서 햇반 데울 수도 있고 이제 짜장범벅 같은 거 이수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전기포트
샴푸를 하나 챙겨왔고요. 그리고 샤워기 필터. 근데 제가 먹는 호텔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호텔이라서 그런지 막 하루 만에 필터가 막 녹슨 물로 막 물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멀쩡해요. 그래서 이 호텔이 괜찮은 호텔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호텔 진짜 좋아요. 친절하고 저 다음에 발리 오면 특히 우붓 오면 여기에 간 남편도 그랬거든요. 한 4-5일 묵고 싶다고. 진짜 그만큼 너무 친절하고 애프터눈 티 프리, 조식 아무거나 시켜도 프리. 진짜 뷔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다 너무 친절하고 싸고 갭추천. 우붓 오실 분들 진짜 추천입니다. 시내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고 한 3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오면 또 반갑게 맞이해주고 내일부터 또 재밌는 일정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이수 잘 잤어? 아니 다른 물고기야. 쟤네들은 작은 물고기네. 수영도 하고 또 놀러 갈 거야. 집에 안 가고. 엄마? 집에 안 갈 거야. 응. 집에 안 가고 수영한대. 너 집에 가고 싶어? 응. 왜? 우리 집 좋잖아. 매운 거 같기도 하고. 우리 집 정말 넓지 않아? 내가 엄마인데? 아니야? 오빠. 엄마는 이제 갈 거야. 소미 이모랑 친하게 지내? 엄마 아빠 갈 테니까 이모랑 삼촌하고 놀면 돼. 이수가 좋아하는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거야. 미고랭 나시고랭 하나랑 소토 아얌. 나 소토 아얌. 아 일단 부르자. 커리도 먹어볼래? 뭐지? 어디 있어? 밤새 캐리어에 있어. 왜? 유튜브 시작하기. 에? 어? 유튜브. 갑자기? 어. 왜? 그냥 어떤 컨셉? 컨텐츠로 운동 뭐 그거 얼마나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쉽게 생각하네. 원래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했잖아. 그때도 보고 싶어. 근데 했어야 돼. 시작할 바로 해야 돼. 공유해서 너 안 떠? 이거는 뭐 엄마야? 돈 벌어서 못 보겠다. 시원해. 이게 뭐였지? 맛있다. 뭐지 이게 무슨 맛이지? 별로 맛있어. 맛있어? 모스크바족 아니야? 러시아가? 왜? 뭐? 짠맛이 나. 그래? 가자.
조심해야 돼? 원숭이가 이수 머리 잡아 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 샴푸에도 해줄게. 우리 밥으로. 여기. 애기 옆에 서봐. 어, 애기 둘이 친구인가 봐, 이수야. 아, 여기 너무 좋았는데, 안녕. 엄마야. 다음에 또 올게, 진짜로. 이제 다음 숙소로 갑니다.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파즈마 우붓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내일 되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짜잔.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이쪽에 이제 옷 걸어두는 데 있고. 변기. 세면대. 욕조. 욕조 되게 튼튼하게 생겼죠. 욕조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침실로 이어지는 문이 또 있네요. 문은 닫아놓겠습니다. 열리니까 되게 넓어 보이네. 이렇게 닫으면 이제 화장실이랑 분리되고요. 이렇게 침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식탁 간단하게 식탁 있고 여기 소파 있고 지금 너무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아마 이 전경이 좋을 것 같아요. 3층이라서 멀리까지 보여서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수야!